감자로 인해 시작된 캠핑인 만큼 캠핑식도 감자를 위해 준비한다는 보고. 진짜 좋아하겠다. 오, 배추를 먹어요. 이게 식감이 좋잖아요. 오, 아직 요리 시작도 전인데 감자는 재료 하나하나 아이고 비밀을 봅니다. 감자가 먹는 동안에 계속해서 옆에서 좀 쳐다보고 있고 눈치를 주기 때문에 같이 먹을 수 있는 걸로 가급적이면 저희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배추, 소고기 말이 전골. 세 식구가 가장 좋아하는 캠핑식이에요. 이게 약간 뻐시니까 말려면 얘가 좀 부들부들해야 되잖아요. 데친 배추에 소고기와 채소를 돌돌 말아 만드는 배추, 우와. 소고기 말이. 보기에도 예쁘고 간단하면서 건강하다고요. 색깔이 예쁘다. 부부 몫은 숙주와 전골용 육수에 한 번 더 끓여줍니다. 관절이랑 항산화제랑 면역 조금만. 감자가 언제까지나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각종 영양제를 곁들인 저녁밥 먼저 챙겨주는데요. 역시나 먹성 좋은 감자. 순식간에 설거지까지 마쳤네요. 다 비웠어요. 저희 것도 빼서 먹을 거예요, 이제. 그 사이 완성된 우와. 배추 소고기 말이 전골. 역시 한겨울엔 뜨끈한 국물 요리로 지친 하루를 위로받아야죠. 오늘도 감자가 천진난만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열심히 움직인 부부. 배추 말이 한 입에 피로가 눈 녹듯 녹아내립니다. 이 시선 살짝 무시를 좀 해야 돼요. 모르지 할 수 없는 요 귀여운 눈총. 신호를 좀 주는데요. 감자부터 얼른 하나 해주자. 이번엔 부추 없이 파프리카와 소고기만 넣고 감자를 위한 배추말이를 만드는데요. 사람에게도 반려견에게도 영양 만점인 캠핑식. 건강식이에요, 진짜. 감자 좀 씹어먹어. 이 재미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평소보다 감자도 제가 좀 더 많이 챙겨서 주거든요. 그림 같은 풍경 속에서 소박하지만 든든한 한 끼를 나눠 먹으며 또 하나의 추억이 아로새겨지는 밤. 감자가 배불리 먹고 잠든 사이 엄마가 간식을 준비하는데요. 바로 사람에게도 반려견에게도 겨울철 별미인 군고구마입니다. 화목난로에 익혀 먹기 딱이라고요. 이번엔 꽤 곤이 잠든 감자. 아빠가 슬금슬금 고구마를 꺼내오는데요. 하지만 개코 앞에 어림없습니다. 고구마는 못 참죠. 와, 그러니까 이상하네. 갑자기 자고 있어가지고 바로 눈을 뜨죠. 먹으려고 몰래 그랬는데. 잠에서도 코드 열린다고 그러네. 노랗게 잘 익은 핵고구마. 약간 이게 좀 단맛나고 하니까 단맛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강아지들이. 이름은 감자지만 가장 좋아하는 간식은 고구마라네요. 아직 더 시켜야 하는데 슬슬 인내심의 한계가 옵니다. 고구마인가, 그래도. 시키니까 참죠. 화났어요. 먹어.